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균 씨의 사연인데요. 친구랑 점심 먹으러 식당을 찾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항상 먹는 거라 지겹더라고요. 뭔가 다르면서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야, 저기 맛집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기 가볼까? 밖에서 살짝 보니 점심시간인데 두세 명밖에 없더군요. 야, 난 사람 많은 데가 맛있는 집이야. 맛있으면 왜 사람이 없겠어? 전 무조건 사람 많은 곳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친구도 동의했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30년 전통이라고 쓰여진 식당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맛집의 포스가 풍기는 약간 허름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식당이었죠. 언뜻 보니 좁은 식당인데도 사람이 11명이나 앉아있더군요. 맛집이 확실해. 들어가자.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합창이라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같이 좀 해주실래요?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11명이 모두 일어나서 저희를 반겼습니다. 직원이야? 직원이야? 11명이 직원이야? 그리고 장기 드던 9명이 나갔고 2명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아, 놀러온 사람들인가 보구나. 손님은 저희 둘뿐이었어요. 맛이 더럽게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안타깝네요. 손님이 정말 반가웠겠네요. 반갑죠. 네. 네. 그런 손님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다 일어나서 네. 껍질이 있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30년 네. 전통. 3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저 힘겹게 버틴 거죠. 장기 드시면서. 자, 유병재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10건, 추천수는 빵. 제목은 마피아라는 제목이에요. 제 친구는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에 가서 테이크아웃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저 이 커피에 솔트레이크 해갈게요. 뭐, 너무 앞뒤가 안 맞다. 동계올림픽 너무 앞뒤가 안 맞아. 솔트레이크 시티 그죠? 동계올림픽 열린대잖아요. 그게 뭐야? 어머. 캐러멜 맡겨두면 비슷한 거라도 캐러멜 맡겨놓은 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솔트레이크는 완전 다른다는데요. 예. 크자 하나 같아요. 11에너스키 있잖아. 뭐였죠 그저께? 예? 그 있잖아 11에너스키 보고 히마루시인가? 어머 이 히마루시 귀엽네. 11에너스키를 보고 11에너스키 보고 어, 그냥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예. 당신은 어떤 어머니 사연 어머 히마루시 이쁘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소보로 박물관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럼 귀엽다. 아마 그 파리빵집에서 파는 소보로빵이랑 착각한 것 같아요. 그날은 동아리에서 MT를 갔어요. 동아리 사람들은 숙소에 모여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모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사회자가 손으로 몰래 마피아를 지정하고 마피아들은 서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네가 마피아다, 내가 마피아다 찾아내는 방식이죠. 이번엔 친구가 사회를 볼 차례였어요. 자,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자,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피아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자,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 야쿠자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주세요. 예, 야쿠자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주십시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 마피아죠? 그렇죠. 야쿠자. 그래요. 제목이 독특하네요. 빵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험 봤나요? 글 쓰는 익명입니다. 하긴 빵점이니까. 조회수는 기분 나쁜 18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빵점의 빵건.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던 그냥 살아있어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학교 가야지. 예, 그런 친구들 있죠. 정말 수업 열심히 듣고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을 안 오르는. 예, 저희 학교는 시험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답안지를 내고 나갈 수 있었던 학교입니다. 다 그렇지 않나? 시험 답 맞추면 나가잖아요. 학교에서요? 예. 시험 볼 때. 수능 볼 때나 그렇지. 뭐. 나는 그랬는데. 아, 대학교 때는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때도요. 아니요. 아, 우린 그랬는데. 계속 남아 있어야죠. 설사 자더라도 그죠? 네. 예. 그랬나? 예, 그럼요. 아, 그랬나? 자주 뭐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답안지를 빨리 내고 나가는 걸 시합하던 거지 같은 풍습이 유행했던 때예요. 수학 시험이 끝나고 그렇죠. 꼴등으로 막 찍고 나가죠. 1등으로 나온 걸 기뻐하는 저는 답안지를 맞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설마.
설마. 야 빵점이 그렇게 쉽냐? 야 빵점은 답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빵점이 쉽냐고 인마.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까지만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며칠 뒤 수학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는 답안지를 밀렸어 쓰면 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제가 진짜로 빵점을 맞은 겁니다. 전교생 중에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답안지를 밀렸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아, 저 답안지 밀려 쓴 거 아닌데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네, 그거 3번부터 밀려 쓴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어떡하죠? 하고는 다시 맞춰보니 두 개 맞았더라고요. 그날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모의고사 수학 시험을 수학 점수를 3.5점을 맞았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시험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맞는 응당한 대우를 해주려던 수학 선생님께서는 자, 지난번 시험보다 떨어진 놈 나와. 그러자 45명 중 30명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아, 올랐죠. 오른 거죠. 지난번보다 올랐으니까요. 야, 제 앞에서 70점 맞은 친구가 80점보다 떨어져서 10대 정도를 맞고 있더라고요. 저는 3.5점으로 그 친구들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대규모의 숙청이 있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확인 절차에 들어가셨습니다. 앞에서부터 옵니다. 너 몇 점이요? 지난번에 몇 점 맞았어? 드디어 제 차례. 너 몇 점이야 인마? 3.5점이요. 3.5점. 뭐? 35점? 3.5점이요.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는지 화를 내다가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그럼 너 왜 앉아있는 거야? 성적이 올라서요. 지난번 점수보다 오른 것을 확인한 수학 선생님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날 수학 수업은 없었습니다. 아주 끝났군요 이 친구. 에이, 그날 끝났어요. 아 재밌네요. 예. 저는 9만원 드리겠습니다. 아, 전 8만원이요. 8만원이요. 아, 우리 오신 최재훈 씨 대신에 방청객 예, 예, 예. 씨의 최재훈 씨가 8만원을 또 주셨어요. 자, 오늘 8만원입니다. 정영선 씨.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십니다. 전국 노래자랑에도 출연하셨고요. 오. 입담도 아주 좋으세요. 사촌동생은 두 분의 끼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작은 엄마가 마흔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인데요. 모든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우 귀여워. 아우 진짜 예쁘다. 인형같이 생겼네. 보는 사람마다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턱도 만지고 아주 예뻐했어요. 귀찮을 정도로 만져댔어요. 귀여우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입담을 그대로 닮은 3살짜리 이 녀석이 하는 말. 아우 진짜 귀엽다.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 나를 개처럼 대하지 마. 3살짜리가? 네, 3살짜리. 나를 개처럼 대하지 마. 내려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 수련회 시즌이 되어서 저희 학교는 공기 좋은 가평의 한 수련원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저희는 하루 종일 교관들의 핍박과 갈굼을 한 몸에 받으며 벌을 받았고 녹초가 되는 것을 느끼며 잠자리로 향했어요. 정원이 11명인 방이었고 전 너무 피곤해서 발 씻고 양치만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기억이고 이후에는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저는 평소에 심하게 피곤하면 잠꼬대를 합니다. 자는 저를 뒤로 하고 친구들은 교관들의 눈을 피해 지들끼리 과자를 먹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벌컥 문이 열리더니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서 놀던 애들은 바로 꼬꾸라져서 자는 척을 했고 과자를 먹던 애들은 이불로 과자를 가렸답니다. 교관왈, 여기 누굽니까? 떠든 사람 조용히 나오십시오. 하지만 친구들은 벌받기 싫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대요. 그때 믿기진 않았지만 제가 귀신처럼 쓱 하고 일어나더랍니다. 자다 말고. 예. 그리고 몸이 쭉 늘어져서는 가만히 있더래요. 교관은 열받았는지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냐고? 그 순간 제가 살짝 점프를 한 뒤 다리를 꼬고
팔은 크로스로 교차를 하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난 세일러문. 문 크리스탈 파워 액션. 정의를 위해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천사처럼 잤대요. 저희 방 애들은 뒤집어졌고 저희 문크리스탈 파워 액션을 받은 교관은 파워에 눌렸는지 저를 뺀 나머지 애들을 끌고 가서 기합을 줬답니다. 다음날 이 이야기는 전교에 퍼졌고 전 학교에서 전설의 세일러문이 되었습니다. 썬루프를 활짝 열고라는 제목입니다. 주말에 남자친구 차를 끌고 교회로 놀러 갔어요. 교외입니다. 교회로 놀러 가진 않죠. 간만에 나들이를 한껏 신나서 잠도 설치고 자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4단 거대 찬압에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으로 우선 워밍업을 하기로 하고 둘이 같이 차 안에서 도시락 한 단을 까먹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잠 못 자서 피곤한 몸에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하면서 간 본다고 먹어대고 차에서 남친하고 먹어대고 이래저래 속이 더부룩해지더니 뱃속에서 우레와 같은 신호가 왔어요. 아직은 알콩달콩 내숭 떨고 있는데 저의 치부를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생리현상을 트는 사이가 되면 편하긴 하겠지만 설렘이 줄어들 테니까요. 거기다 냄새까지 난다면 티 안 나게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음악 볼륨을 있는 대로 높이고 박차에 맞춰서 낄까? 아, 그래. 박수까지 치면서 끼면 절대 못 듣겠지. 아 근데 냄새는 어쩌지? 아 진짜 산 넘어 산이네. 그러다 천장에 썬루프가 눈에 들어왔어요. 옳지. 바로 저거야. 썬루프를 열고 자연스럽게 의자 위로 올라가서 오 그냥 이제 바람을 만끽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쌍께 아, 이 바람 좀 봐. 이 바람 냄새. 아, 자연을 느껴봐 오빠. 오빠 달려. 이런 생쇼를 하면서 냄새도 날리고 겸사겸사 분사까지 할 생각이었죠. 왜 차 세게 달릴 때 창문을 열면 말소리도 안 들을 정도로 바람 소리가 슉슉슉 그러잖아요. 소리도 묻고 냄새도 날리고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환풍구멍이다 싶었어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썬루프를 열고 조심스레 의자 위로 올라갔어요. 오빠 오빠 바깥 바람 쐬니까 너무 좋다. 날씨도 시원하고 그치? 그치 맞춰서 그치 봐. 기분 빵빵하다 아직 이왕에 비슷한 소리로 예. 이때 맞춰서 빡 껴줬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선루프 열고 이왕 올라온 김에 장 깊숙이 있던 것까지 다 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런데 남친이 기가 차다는지 콧방귀를 끼더니 어떻게 알았을까. 콧방귀를 끼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어설픈 잔머리 쓰지 마 너. 무슨 소리야? 야 밖에 내놓고 소리 지르는 입은 어디 달렸어? 밖에다 내놓고 소리 지르는 입은 어디에 달렸냐고? 머리에. 맞아. 그러면 방귀 나오는 구멍은 위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에. 아차 싶었어요. 지금 난 네 어느 쪽에 앉아 있어? 귀에다 대고 꼈구나. 아래쪽에. 미처 그것까진 계산을 못한 거죠. 우리가 걱정했던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목욕탕에서 못 일어났을 때 자기 눈부터 가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제 딴에는 소리 크게 지른다고 지르고 그치! 바람 소리 때문에 결코 안 들릴 줄 알았는데 하긴 밖에다 대고 소리 지금 차는 잘 안 들리죠. 그 소리가 앉아서 운전하고 있던 남친은 아주 그대로 아주 자연 천연 그대로의 소리를 들었고 다 들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그냥 방귀를 터버렸어요. 아 그치 정말구나 그치.
나는 어느 부분에 낄까 했는데 그 친한 기니까 너무 웃기네요. 네. 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만 원이요? 아우, 저도 10만 원이요? 그치 하나로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연이 구린 거죠. 오빠 얘기입니다. 회식하고 밤늦게 집에 가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대요. 양심상 아무데나 토할 순 없어서 뒤를 두리번거리니 전봇대 구석에 검정 쓰레기 봉투 수더미가 쌓여있더래요. 아, 저기다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 쓰레기 봉투가 들썩거리더니 붕 떠오르더래요. 응? 자세히 보니 그건 쓰레기 봉투가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깍두기 아저씨였어요. 죽었다 이제. 죽었어. 그분도 전봇대 아래서 쭈그리고 앉아 오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한 거야. 저희 오빠한테 쓰레기 봉투로 오인이 돼서 참사를 당한 거예요. 겁에 질려 사색이 된 오빠는 분노로 씩씩거리는 깍두기 아저씨한테 어떻게든 사정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외쳤어요. 죄송합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쓰레기 발언으로 더욱 열폭한 깍두기 아저씨는 오빠를 죽지 않을 정도로 패버렸습니다. 마무리로 구석에 앉아 울던 오빠의 머리 위에 호바이트를 살포시 얹어주었다고 합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자, 김소연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재훈 씨의 원년 팬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건 제가 읽기가 좀 뭐한데요. 그런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최재훈 씨가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아, 그럼 해야죠. 라고 써주셨습니다.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팬이 원하는데. 네. 우리 동네 사는 동생 준영이의 이야기예요. 준영이는 무지 까맣습니다. 이거 봐요. 뭐 이런 걸로 툭툭. 오늘 툭툭이라니까. 이게 웃겨? 그러니까 오늘은 건들기만 해도 웃겨요. 나도 까만데. 어? 준영이는 까맣습니다. 까맣대. 왜 이래? 이게 준영이가 네? 얼굴이 하였으면 안 웃겼을 거예요. 그렇죠. 까만데 웃는 거야 그냥. 어, 저분은, 얼마나 웃음이 예쁜가. 네. 지금 저분은 산소 호흡기를 달아드려야 될 지경이에요. 네. 숨쉬기 지금 곤란하실 지경입니다. 준영이는 무지 까매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준영이가 중학교 때 목욕탕에 갔습니다. 엄마는 준영이 손에 15,000원을 쥐어주시며 태민 아저씨한테 뜨샤 밀고 집에 먼저 가 있어. 어, 야, 이제 이런 걸로 웃겨. 내가 이런 걸로 웃기다. 좋다니까 오늘. 네? 좋아. 막 던져도 돼 오늘은. 이런 나라 막 던지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준영이는 준영이는 까맣게 한번 더 해줘. 준영이는 무지 까매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툭툭 던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 컬투쇼. 준영이는 큰맘 먹고 때민 아저씨한테 때를 밀었습니다. 오늘만큼 새로 태어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빡빡 밀었대요. 하얘진 거 아니야? 모르죠. 그러기를 한참 이만하면 되겠지 싶어서 만족한 얼굴로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줌마가 엄청 놀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준영이는 자신 있게 아줌마한테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어, 그래 준영아 목욕 가니? 목욕 가니? 어, 그래 준영아 목욕 가니? 갔다 나왔는데 때 밀고 나오는데요. 티가 안 나는 거죠 목욕해도. 참고로 그 옆집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입니다. 그 후로 준영이는 우리 엄마를 대놓고 싫어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 사연의 네. 그 웃음 포인트는 준영이는 무지 까매요. 군요. 준영이는 무지 까맣습니다. 김소연 씨의 사연 6만 원 드리겠습니다. 높아? 너 그렇게 웃어놓고? 야, 진짜 그렇게 웃어놓고? 이상한 사람 높아 그랬더니 오. 아, 웃을 때 먼저 겁나 웃어놓고 6만 원. 오. 저는 5만 원입니다. 미치겠다. 5만 원입니다. 준영이는 무지 까매요.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5만 원이요. 그럼 5만 원입니다. 박재현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 32건, 추천수 1건. 초등학교 5학년 때일입니다. 큰 집인 경기도 이천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90km 떨어진 저희 집 인천까지 차량 정체로 4시간이 걸려서 밥 11시에 도착했어요. 이걸 왜 얘기하는 거지? 거의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왜? 운전하느라 많이 힘들죠? 아유, 지긋지긋해야죠. 얼른 들어가서 씻고 쉬고 싶어. 근데 있잖아요. 집 열쇠를 경기도에 두고 왔네. 4시간 걸려서 왔는데 90km를. 집 열쇠를 경기도에 두고 왔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한참을 조용히 운전만 하시더니 차를 가지고 차선을 왔다 갔다 춤을 추시며 소리 지르셨습니다. 예, 변내야! 어? 아까부터 차에서 입 벌리고 잠만 자더니 어떡할 거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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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는 집에 오는 내내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공포에 떨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 집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열쇠 집 전화번호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열쇠 집 그렇죠, 전화번호 몇 번이지? 나 갔다 와야 되는 줄 알았어. 전화번호를 찾는 어머니께 아버지는 내가 공수대 출신인데 무슨 열쇠 집이야? 소리 지르며 트럭 짐 묶을 때 쓰는 두꺼운 끈을 어깨에 메고 6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저희 집은 6층짜리 건물에 5층이 있었거든요. 와. 10초 만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줄 테니까 여기서 기둘려. 아버지는 6층 베란다에 줄을 묶으셨고 온 가족의 기대와 걱정 속에 6층에서 낙하하셨습니다. 어우. 그런데 남합니다. 간다. 폴짝 하시는 순간 쭉 가더니 절규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아이고 사타구냐. 아버지는 3층에 매달려 계셨어요. 저희 집은 5층인데 늘어나서 3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가랭이 껴놓은 꺼놨나 보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이고 나 죽네. 야, 3층 가서 문을 두들겨. 문을 열어달라고. 야, 아이고 사타구냐. 아이고 사타구냐. 밤 11시에 아버지는 아파트 벽에 매달려 사타구니를 외치며 계셨고 저는 3층으로 뛰어가 문을 두들겼지만 추석 연휴라 아무도 없었어요. 여보, 위로 당길게 좀만 참아요. 하나, 둘, 셋. 온 가족과 6층 아줌마, 아저씨까지 합류해서 위로 다시 줄을 당겼고 밑에서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당기지 마! 당기지 마! 사타구냐! 잠깐 당기지 마! 당기지 마! 아이, 좀만 참아요. 하나, 둘, 셋. 4층까지 왔다! 하지 마! 아프다고! 아파, 사타구냐, 아파! 여보, 한 번만 더 참아요. 얘들아, 우리가 힘내자. 하나, 둘, 셋. 피나! 피나! 피나 하지 마! 119를 불러! 피가 나! 그렇지만 아버지는 결국 5층 저희 집까지 올라오셨고 베란다 창문에서 창문이 잠겼잖아. 내려줘! 내려줘! 피나! 피나!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119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와 엉덩이에 밧줄자국을 가지고 병원을 가셨습니다. 아, 아니, 눈물난다. 눈물난다. 아니, 집을 비우면서 창문을 닫고 가셨겠죠, 당연히. 진짜 웃긴다. 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10만 원이요?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백예윤 씨. 욱독이는? 제목은 레슨 부탁드려요. 백예윤 씨. 조회수는 64건, 추천수는 5건입니다. 5살 된 딸아이 연우 엄마예요. 저희 시부모님은요, 지금은 수도권에서 사시지만요, 남해 작은 섬에서 태어나 40년 정도 살다 오신 전라도 분들이시죠. 얼마 전 주말을 이용해 손녀 재롱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점심 무렵 시댁에 찾아갔죠.
손녀를 보신 시부모님은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쓰다듬고 말 시키고 하시는데 평소 애교 많던 딸아이는 웬일인지 시댁만 오면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왔다! 아따 영우야! 손녀 점심 먹고 왔을까? 어이? 어이? 연우는 말이 없었어요. 어메 우리 손녀 막 나와서 눈도 삘하고 빼빼 말라 삐밖에 없은께 저거이 언제 사람 될까 겁나게 그석을 했는데 그감시롱 이뻐지는구만 그러자 이 딸내미. 연우는 역시 말없이 한숨을 쉽니다. 시부모님께서 예뻐하며 아무리 열심히 질문을 해도 아이는 어색한지 그저 눈만 깜빡거리고 있을 뿐 대답이 없더군요. 그러다 저녁물이 옆 집으로 출발했어요. 오는 길에 먹거리를 가지러 친정에 잠깐 들렸죠. 친정 부모님도 손녀딸을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말을 시켰어요. 연우야, 할미댁에 잘 다녀왔어? 우리 연우 할머니네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어, 할머니 집에 가서 생선도 먹고 밥도 먹고 김치도 먹었다. 근데 연우야, 연우가 할머니 집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하셔? 우리 이쁜 연우 왔구나 이렇게 하셨어?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할미 할피가 한국말을 못해. 시부모님의 찐한 전라도 사투리가 다섯 살 먹은 딸아이에게는 외국말로 들렸나 봐요. 아이가 대답 없이 앉아있었던 건 어색해서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연우한테 전라도 사투리를 가르쳐야겠어요. 예. 훈훈하네요. 귀여움네요. 귀여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랑 친척형 저까지 셋이 앉아 맥주를 한잔했어요. TV를 시청하면서 간간히 대화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TV에 나온 아이돌 가수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렵고 공부하기 쉽지 않더라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새 남자애들이 이쁘게 생겼어도 남자는 생긴 거 많이 필요 없어요. 남자는 자고로 남자답게 키가 크고 체격이. 아버지께서는 말을 더 잊지 못하셨어요. 저와 친척형은 작고 외소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말을 돌렸습니다. 최경이! 남자 말이자 생긴 건 크게 상관이 없어? 없어? 능력이! 아버지는 말을 더 잊지 못하셨어요. 저와 친척형은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년째 백수였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저희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머금으며 아버지께서는 발톱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의리가 있고 친구가 많으면 돼. 자고로 사내다움이. 아버지는 말을 너무 잊지 못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친구도 안 만나고 운동도 잘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것들은 대체. 그리고 땅이 꺼질 듯 긴 한숨을 쉬며 안방으로 향했어요. 가시던 중 방문 앞에 서서 나지막한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요. 건강을 한가 봐요. 오래나 살아라. 그 말을 그대로 더 이상 남자에 대한 정의는 포기하셨어요. 요즘 공부하느라 허리에 디스크 같은 게 왔는데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깊어가는 가을 저녁 둥근 달을 바라보며 귀뚜라미도 울고 저도 울고 친척경도 울고 우리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추신 사연이 채택되면 백화점 상품권으로 부탁해요. 찬성해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주셨네요. 불쌍해서 7만원 드립니다. 저는 6만원 생각했는데 저도 7만원이요. 자, 7만원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30건, 추천수는 빵. 이렇게 입는 거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고 창피하게 묻어두려 했지만 혼자 알고 있기엔 아쉬워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랑 아주 친한 여동생이 있어요. 4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고 드디어 기다리던 신혼여행을 가게 됐죠. 여동생은 신혼 첫날 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죠. 누가 봐도 섹시한 속옷, 향수, 와인. 먼저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우아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와인과 안주, 촛불을 켜놓았죠. 여동생도 욕실에서 구석구석 샤워를 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섹시한 속옷을 입었어요. 평상시에 안 입던 속옷이라 뭔가 어색하다고 느꼈지만 원래 섹시한 속옷은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위에 목욕 가운을 걸치고 나갔다고 해요. 촉촉한 모습에 동생을 본 남편은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어서 어서 침대로 향하길 권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동생이 쑥스럽게 가운을 벗었는데 그런데 섹시한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황홀해야 할 남편이 글쎄 크게 웃으면서 마시고 있던 와인을 여동생 얼굴에 뿜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아주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한 동생의 몸매인데 화가 난 동생은 자존심이 상해서 가운을 다시 입고 따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 몸매가 그렇게 웃겨?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몸매인데 정말 자존심 상해.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야, 너 지금 팬티 앞뒤가 바뀌었잖아. 그렇습니다. 동생이 야심차게 준비한 속옷은 뒷팬티였는데. 세상에. 어머머머. 난생 처음 입어보는 동생이 뒷팬티 앞뒤가 헷갈려서 그만 팬티를 거꾸로 입고 나갔잖아요.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오고 동생은 남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혼 첫날 밤을 남겨주었다고 그날의 악몽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 이게 붓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네 힘든 사연이네요. 이런 힘든 사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우 제가 얼굴이 빨개지네요. 자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뭐야? 이 이름인가요? 왜요? 욱득이는? 예? 뭐라고요? 욱득이요. 욱득이? 누나도 봐봐요. 욱득이는? 무슨 욱득이야? 독고 욱득? 욱득이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남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이름 자체가 욱득이 이상합니다. 남궁 욱득. 예. 네. 친구들은 하나둘 곁털이 나기 시작했지만 욱득이는 욱득이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돼도 욱득이는 다른 것은 다 정상인데 유독 욱득이는 겨드랑이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욱득이는 항상 집에서 목욕하려는 욱득이에게 어머니께서는 다 큰 놈이 어디 징그럽게 집에서 옷을 보고 돌아다니느니나 누나들도 있는데 목욕하고 싶으마 목욕탕에 가라 남들도 다 만나고 누가 네 겨드랑이만 쳐다본다고 관심도 없다 임마 욱득아 목욕탕 가서 욱해라 욱득아. 욱득이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낸 욱득이는 대중 목욕탕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겨드랑이 무모증을 인터넷에 검색해본 욱득이. 욱득이에서 오는 소박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샤워기를 들고 양팔을 터프하게 들고 머리를 감는 거였어요. 목욕 끝나고 거울을 보면 양팔을 들고 터프하게 스킨을 겨드랑이에 바르는 거였어요. 겨드랑이 스킨을 왜 발라요? 세월이 흘러 욱득이는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겨털이 없다는 걸 도저히 숨길 수 없었기에 레이저 연구 제모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대한 뒤에는 그래도 그래 연구 제모 난 겨털이 너무 귀찮아서 연구 제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체면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욱득이가 26살 되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밤 여느 때처럼 집에서 샤워를 하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겨털이! 겨털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솜털이 아닌 겨털이 이제 막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쁨과 환희에 넘치던 화장실은 잠시 후 정적에 감돕니다. 왼쪽은 오른쪽만 났구나. 에이 설마. 에이 아니겠지. 나겠지. 왼쪽도 나겠지. 그렇습니다. 욱뚝이는 오른쪽만 오른쪽만 뭐야 이게. 오른쪽만 겨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1년 오른쪽 겨털은 그동안 맺혀있던 한이라도 풀듯 무서운 속도로 무럭무럭 자라나 그간 목욕탕에 부럽게 봤던 형님들의 겨털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욱뚝이는 그 겨털을 겨순이라고 부르며 머리에도 쓰지 않던 각종 샴푸며 린스까지 발라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 겨순아, 네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어야 겨돌이가 너 보고 싶어서 나오지. 하지만 27살, 28살, 29살 세월이 흘러도 왼쪽 겨돌이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둘이 절대 못 만나. 처음엔 너무 기뻤던 겨순이도, 겨순이의 탄생도, 겨돌이를 기다리던 설렘도 욱뚝이에겐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서 터프하게 머리 감기, 서서 터프하게 스킨 바르기, 아무리 연습해도 한 손으로 불편해서 키보드를 한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욱뚝이의 나이 30,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욱뚝이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 이젠 겨순이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결혼을 앞두고 욱뚝이는 눈물을 머금고 5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5번의 레이저 시술로 완벽하게 재물을 하고 겨순이를 떠나버립니다. 첫 시술이 잘려나가던 겨순이를 바라보던 욱뚝이의 마음은 뭐랄까 소중한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서운함, 내가 살기 위해 친구를 버리는 죄책감, 미안하다 겨순아. 그리고 그게 겨울 결혼의 꼴이 난 욱뚝이. 세월이 흐른 지금 34, 욱뚝이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세 겨돌이가 찾아왔습니다. 겨순이를 먼저 보낸 죄책감과 지켜주지 못한 유약함에, 그리고 이 겨돌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에 너무 괴롭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 얘기입니다. 형님 저는 어떠죠? 어떻게 하면 좋죠? 써주셨네요. 익명을 요구하신 욱뚝 씨. 예. 아 그래서 욱뚝이래 했군요. 아 본명이 아니 아니겠죠. 아니, 익명을 요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고뇌네요. 우측의 겨드랑이털을 득하고 싶다 해서 그냥 우뚝이 이상하니까 우뚝 이렇게네. 아 자지간 안 됐네요. 겨털로 인한 인생의 괴로움이 34년간 지속되다니요. 근데 뭐 저는 저 정도는 아닌데 저도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저도 많진 않아요. 예. 아니 이제 아예 없는 친구도 봤어요 저는. 예, 저기 누구야 저기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도. 그 누구야? 샬? 네? 무슨 멤버죠 어디가? 예? 2AM에 네. 누구야? 정진우. 네. 그 친구 보여줬잖아요 겨드랑이 아무것도 없는. 아 그 키 큰 친구? 네 강심장에선가 보여줬어요. 나이가 몇 살? 이분이요? 34? 아니요 그 친구가? 20? 아직 날 때 안 됐잖아. 이제 6년 있으면 왼쪽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2PM의 정진우 군. 6년 후에 왼쪽, 14년 후에 오른쪽. 자 사오지간 저는 대균 오빠가 중년 아줌마 톤을 읽어주세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야, 이렇게 또 지정을 해주시는 건 그럼, 괜찮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찬우 오빠가 이상한 할아버지, 어정쩡한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정해지는 거 좋습니다. 예, 비굴한 청년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재수 없는 아저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무식한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찌질한 청년 이런 거 예,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중년 아줌마 톤. 홍은유 씨, 이 목소리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니요. 정치인 같아요. 예, 예. 아 잘못됐습니다. 예, 예. 제가 아는 언니 이름은 혜자예요. 잘했어. 딱이다. 예쁘죠. 혜자예요. 혜자. 혜자. 할아버지께서 딸이지만 큰 사람이 되라고 바다 해에 아들 자를 써서 혜자라고 지었대요. 이름은 어부인데요. 이름도 좋고 뜻도 좋았는데 문제는 할아버지께서 집안의 성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성이 뭔데? 그 집안은 피씨 집안이었어. 피해자. 그 언니의 이름은 피해자. 저는 가해자를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이웃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에 갔대요. 아주머니,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피해자예요 그랬겠네. 저. 아,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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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예, 잠깐만요. 저. 저. 피해자예요. 아니 글쎄 피해자건 가해자건 말이에요. 아, 이름을 말씀하시라고요. 예? 아, 글쎄 제가 피해자라니까요. 아, 이 아줌마 장난하시나? 아줌마가 피해자면 나는 경찰인가? 아 진짜 이름을 대세요. 자꾸 경찰서 장난치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로 그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피해자예요. 오늘 급하게 경찰서 오느라고 민증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 진짜 피해자예요. 경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왜? 왜? 이 경찰 뭘까요? 왜? 왜? 왜는 뭐야? 그 왜 왜라고 썼지? 그러니까 왜? 일단 경찰이 이랬으니까 이제 사실을 표현하신 거겠죠. 진짜 피해자예요. 왜? 아니 왜? 어, 합기상이 안 맞는 경찰이네요. 예. 제 주민번호가 제 주민번호가요 520318 이땡땡땡땡땡 조회를 해보니 정말 언니 이름은 피해자였죠. 피해자 언니 경찰은 미안했는지 울고 있는 언니 어깨에 손을 얹더니 야, 이거 진짜 실화인가? 야 실화면 대박이다. 와 진짜 실화면 대박. 여러분 진짜 웃깁니다. 언니 어깨에 손을 얹더니 자기 민증을 경찰이 내밀더래요. 그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이 경찰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언니는 울다가 웃어버렸대요. 이름은 김범인. 우와, 피해자와 범인이 함께를 만났습니다. 어, 가해자의 피해가 다 만났어요. 아, 공시였으면 더 웃기겠네요. 공시 공범인. 예. 언니가 자기보다 더 안 됐다면서 얘기해줬어요. 경찰서와 김범인과 피해자가 만났군요. 예. 아우 범인이 잡혔네요. 이야 재밌다. 저는 10만 원이요. 자, 첼시 지하철에서 생긴 일입니다. 손정은 씨. 얼마 전 지하철 1호선을 탔어요. 지하철이 도봉산역을 지날 때쯤 아저씨 한 분이 타셨어요. 등산하고 술 한잔 하신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또 술 얘기네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하철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빈자리가 없고 몇몇 분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두리번거리더니 젊고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 자리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갑자기 눈을 감더니 뭔가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술 드시고 주정하나 생각인데 잘 들어보니 왜? 뭐 이런 사람이 나 있냐. 앞에 여자가 일어나서 내린다. 앞에 여자가 일어나서 내린다. 앉을 자리가 생긴다. 나는 앉을 수 있다. 나는 앉을 수 있다. 앞에 앉은 여자가 일어난다. 나는 앉을 수 있다.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문을 외우는 듯하지. 앞에 여자가 알아서 내린다.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앞에 여자가 내린다. 앉을 자리가 생긴다. 언제간 생기겠죠. 끝까지만 간다면요. 정금 뚜렷해져갖고 앉아있는 여성분도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새 정거장쯤 지났을 때 여자는 짜증난 얼굴로 아저씨를 째려보더니 내려버리더군요. 아저씨는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냉큼하셨어요. 전 별사람 다이네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다시 지하철을 타는데 도봉산역에서 또 만났어? 또 그 아저씨가 탔어요. 이번엔 친구로 보이는 분과 같이 탔어요. 역시 술 한잔 걸친 분위기였는데 지하철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봤나? 그게 뭔데? 아 뭐든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아 진짜라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딨나 했는데 거참 신통하더라고. 예. 마음속으로 바래야지 그걸 왜. 웬만한 건 다 이루어져요. 너 볼래?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저씨는 친구를 끌고 젊은 건장한 남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앞에서 저 젊은 남자는 얼굴이 있는 대로 일그러뜨리더니 들이더군요. 이마에 주름에서 맥가이버칼이 나올 것 같은 무서운 포스였어요. 아저씨는 친구한테 야, 봐봐 눈을 감고 주문을 외치겠어. 아, 배남자가 일어난다. 앉을 자리가 생긴다. 나는 앉을 수 있다. 아, 배남자가 일어난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젊은 남자도 같이 눈을 감고 앞에 아저씨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 나는 내릴라 버렸다. 나는 내릴 때까지 쭉 앉아서 간다. 앞에 아저씨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나는 내리려면 멀었다. 내릴 때까지 난 쭉 앉아서 간다. 아저씨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젊은 남자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문을 계속. 앞에 아저씨는 가버린다. 아저씨는 옆에 친구를 슬쩍 보더니 흠! 헛기침을 한 뒤 다시 눈을 감고 주문을 더 크게 외웠어요. 아저씨가 주문을 크게 외우자 젊은 남자도 더 크게 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남자가 일어난다. 앉을 자리가 생긴다. 나는 앉을 수가 있다. 앞에 아저씨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린다. 나는 머리를 버렸다. 내릴 때까지 쭉 앉아서 가본다니까. 그렇게 주문을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지하철에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의 주문 외우기 결투를 지켜보게 됐어요. 진짜 손에 땀을 주기에 대하거든요. 아쉽게도 저는 결투가 끝나기 전에 내렸어요. 결과를 확인을 못했지만 지하철의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우와. 이야. 둘 다 눈을 감고요. 그쵸. 아, 그, 전 그 젊은 남자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분도 시크릿을 읽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만 원입니다. 에러.